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찾아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말씀에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을 그렇게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거둬간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유럽에 버림받았던 섬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대영제국이 되었습니다. 떠돌이였던 게르만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철학, 과학, 예술,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량하던 미대륙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미국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무지로 너무나 못 살았던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특히 눈물과 멸시 속에 살았던 여성들에게 비로소 교육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성의 모든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샤머니즘 미신이 우리 민족의 삶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냉성실이 없어서 시체가 다 썩는데도 불구하고 9일장, 21일장, 심지어 39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3일장을 권하고, 양반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뛰어도 안 된다,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들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노동을 해야지만 발전하고 노동 있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선교사들을 비난하고 능욕하고, 또 더구나 기독교로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를 믿는 자기의 가족들을 서양 귀신이 붙었다고 때리고 능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쌓였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과 축복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평양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세력 안에 살고 있던, 로마의 모든 판도 안에 살고 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천하였습니다. 천하에 그런 영을 내렸다는 말은 그렇게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대국으로 많은 세력을 펼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로마 제국의 세력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제정 로마 시대 첫 황제입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가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붓 아들이었던 티빌리우스라는 왕이 또 그 다음엔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그 아들이 그 왕이 황제가 되어서 통치할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 제국의 유지를 위해서 매년 14년마다 세금을 걷고 호적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호적 정리는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는 이유는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징병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셉도 본적지가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8km가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구조사의 명령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내린 것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인두새만 나면 안 가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갈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장거리 여행을 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마리아가 해발 600m나 되는 고진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서 600년 전에 쓰였던 그런 예언을 성취하게 됐는지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성은 이렇게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두고 가기 뭐해서 데려갔는지 어째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같이 손을 잡고 갔다는 것이죠. 그 고지까지 가서 그 6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마침 마리아의 산거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여관방을 구하러 다녔지만 방이 다 찼으므로 구하지 못하고 결국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고 강보에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구유에 아이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는 것입니다. 강보라는 것은 애기들 싸는 천 포대기 있죠. 흔히 요셉 애기 낳으면 포대기를 이렇게 싸잖아요. 천으로 싸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 누가 그를 천재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왕중의 왕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이 예수님께 처음 드린 선물은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였고 마지막으로 드린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말귀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오게 하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높은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그 예수님의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또 갈릴레 가면 예수님의 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도 예수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줄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대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까?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잘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 죄인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들에서 그저 양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은 옛날 다윗이 양을 치던 바로 그곳입니다. 베들레헴 목장.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목자의 들이라고 부르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유롭게 부를 듯 씁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들은 목자들이 나뭇가지나 뭐 돌 같은 것을 임시로 만든 그런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자들은 그것을 양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교대로 맹수나 도적이 양떼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구에 가서 눕습니다. 그럼 양들이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누워서 나가야 되죠. 누워있는 목자를 그 위에서 디디고 지나가야 되니까 목자들이 탁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밖으로 나가려는 양을 붙들어서 다시 우리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굉장히 충실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양들은 그냥 보통의 양들이 아니라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쓰여지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들에서 성전에서 쓰는 그런 양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곧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세 번째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는 사가랴에게 그 다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누군가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죠. 어두운 밤이었지만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하늘께 채우시죠. 어떨 때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그날 또 전날에 철야들 하시고 그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요 정말 이곳에 안개가 가득하며 오면은 막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빛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냐.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같이 어떨 때는 또 번개 같은 그런 나팔 소리로도 나타나시고요. 빛으로 나타나시고 열왕기상 18장 1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양들을 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을 때 그들은 천사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은 모두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가랴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Good news of great joy입니다. 그냥 good news가 아니고 great joy, 큰 기쁨의 그런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오늘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은 세비어죠.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구원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예수에게 전해준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마귀에게 붙잡혔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2장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God이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성을 육신에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고통과 저주에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성탄절은 성탄절인가 봐요.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는지 좋은 찬송을 여러 개를 주심으로 제 마음이 아주 활짝 밝아졌습니다. 얼마나 찬송을 세 장을 오늘 새벽에 받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면서 와, 그렇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좋은 또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찬양이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노엘입니다. 노엘이라는 뜻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엘 노엘 부르죠.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첫 번째 여러분 크리스마스 노엘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경배해 왔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던 모든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인간의 타락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계시록 4장 5장 또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 찬송입니다. 장차 우리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여기서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편안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 그냥 뭔가 고통이 없고 고요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찾게 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고 뭔가 흐뭇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데서 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평화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냉랭하거나 죽은 상태로 버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여러분 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제어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뿐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오늘날 저 북방 어른상과 남방 산호섬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언어로 선포되어 무수한 영혼들에게까지 기쁨과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자세로 오늘도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실 그 방이 없어서 빈방을 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초라한 말귀에 예수님께서 누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좋은 방을 우리가 차지하고 말교 예수님 내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것 귀한 것 최고의 것은 내가 가지고 나쁜 것 그리고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을 주님께 드리시진 않았는지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 불행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므로 그 모든 고통에서 결박에서 하나님 노임받고 자유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시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는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 그런
주여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